이번 시간은 소띠 1월생부터 12월생의 타고난 사주와 상생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렇게 보면은 다들 고집들도 세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꿈쩍도 안 해. 근데 소띠의 1월생, 그다음에 3월생,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직업운으로 이렇게 봐준다면 이제 똑같은 이제 직업운이 나오는 분들을 조금 추려서 볼게요. 그러면 1월생, 3월생, 그다음에 4월생. 이 1월생, 3월생, 4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록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랏밥을 무조건 먹어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조금 관직에 있었다든지 관록밥을 먹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띠 이렇게 성향들이 뭐가 있냐면 좀 조상은 이렇게 성기는 집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절 같은 이렇게 부모님 조상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제사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잘 지내시고 조상을 좀 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조상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1월생, 3월생, 4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나랏밥을 먹어주면 무조건 좋다. 그래서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데 들어가시고, 또 대기업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겠죠. 남의 밑에 있을 사주는 전혀 못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대신에 또 사업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록밥을 먹어줘야만 내가 그래도 내 사주대로 조금 풀어 먹어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2월생하고 5월생, 그 다음에 6월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보다는 남의 밑에 좀 있어줘야 되는 사람. 아니면 부모가 물려주는 거, 왜 대를 이어간다 그러죠. 요렇게 해서 부모가 물려주는 거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직급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 내 사업 하는 것보다 요런 쪽으로 내가 움직여 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게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2월생, 5월생, 6월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남의 밑에 있는 게 훨씬 좋고 나한테 이득이 더 많이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더라도 뭐 말단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지만 내 사업은 조금 무리다.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들은 뭐 총 틀어서 12월생까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인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덕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상의 덕이 조금 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조상에서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기운이 아주 강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 성격들이라 우두머리의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직함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나만의 또 외골수기적인 면이 있어서 소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그래서 이게 달하고 이렇게 맞춰본다 그러면 2월생, 5월생, 6월생 분들은 남의 밑에 있는 게 훨씬 좋다.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인간의 덕은 없습니다. 인간의 덕은 없으니까 항상 내 스스로가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가셔주면 훨씬 저한테는 이득일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생, 8월생 이제 이렇게 둘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귀인이 많이 들어온다. 귀인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분들은 조금 사업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영업직 같은 경우는 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펜대를 굴리고 앉아서 남을 시키는 그거를 가지고 있지, 내가 막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몸을 쓰는 일은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내가 이제 명령을 하고 이게 앉아서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다. 7월생, 8월생들은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또 초년에 또 사업이 문이 열려서 또 움직이시는 반면에 그게 30%라 초년에 열리는 분이 30%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년이나 요럴 때 문이 열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하시지만 이제 40대, 30대 중반에서 40대를 접어들면서 그때는 내가 사업을 하셔도 내 주머니에 곳간이 쌓인다 이렇게 보셔서 이런 분들은 좀 꾸준히 내 사업을 갖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남의 밑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이제 9월생이나 이제 10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옷장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장사는 조금 더 별로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장사라든지 뭐 이제 뭐 신발 가게라든지 이런 직업을 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내가 사업적으로 이런 분들도 사업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먹는 장사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또 9월생, 10월생 분들은 또 우리 같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일을 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 소띠의 9월생, 10월생 분들은 보면 좀 스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런 종교적으로 또 많이 가시는 그런 분들도 기운도 아주 강해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무당만 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스님이라든지 종교적으로 이런 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길로 조금 하시는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살지는 못한다. 조금 인간 고력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지만 말년은 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말년은 좋아야 되겠죠. 말년은 편안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길로 좀 빠지시면 좋고요. 자, 11월, 12월생 이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 부모덕이 있어. 부모덕이 좀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재산이 많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모 때에서 좀 도와주는 게 많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 이제 뭐 이렇게 뭐 직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이제 관록밥이 아주 강해요. 관록밥이 있으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나라에 일을 하시는 그런 계통으로 빠져주시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분들 11월, 12월생들은 부모덕이 있다. 부모덕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갖고 내가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뭐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주기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아주 괜찮고 11월, 12월생은 저는 말년이 좀 편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년에도 뭐 부모가 덕이 있는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고생은 안 하시겠죠? 아무래도 조금 남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내가 잘 관리만 하시면 크게 나쁠 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잡았어요. 12월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